이 그림은 사랑은 날개를 달고 사랑은 퍼지는 거죠. 날개 달고 멀리 멀리 퍼져가요. 옆에 사람한테 준 사랑이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받아서 또 다른 이에게 전달하고, 사실은 영채마을에서 하는 일이 그거예요. 아픈 마음 한자락 인정해주면 그 아픈 마음을 이해받은 아가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 동료나 엄마나 아빠나 또는 남모르는 사람에게 그 아픈 마음을 이해해줘서 사랑을 일으키는 연쇄적이죠. 그래서 사랑은 사실은 몇 다리만 왜 우리 한국인은 세 다리만 거치면 다 한다, 세 명만 거치면, 이런 말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날개 달렸으니 금방 전파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픈 마음 인정해서 이렇게 사랑은 날개를 달게 해서, 사랑의 날개를 달게 해서 멀리 퍼뜨리려는 마음으로 열심히 마음 공부하는 아가를 위한 그림이에요. 사랑은 날개를 달게.